오늘 대부분이 관망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합이 4명이고요. 하락장이 1명입니다. 먼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CNC 인터내셔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훈 차장도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아이패밀리 SC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호 전문가 하락장 예상하면서 카카오뱅크에 관심 가지고 있고요.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진규 선임 매니저, 보합권장의 주성 엔지니어링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며 NHN KCP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개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장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어닝 시즌이 시작이거든요. 결국 시장이 집중하는 포인트가 뭐 실적이라는 부분입니다. 결국 실적에 집중하면서 실적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대응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미국 시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더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비교해 보면은 이제 어떤 느낌인지 체감적으로 아실 건데 결국은 이런 분위기들이 국내 시장에서 똑같이 반영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좀 긍정적으로 볼 부분은 결국에는 수급적인 측면입니다. 시장에서 결국 뭐 주식은 거래잖아요. 그 거래라는 것은 이제 사고 파는 거기 때문에 사주는 사람이 없고 파는 사람이 없으면은 이제 시장이 꺾일 수밖에 없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선물, 기관은 현물이 이제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조금 더 불을 붙을 수 있도록 마중물이 들어오는 역할 정도는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얘기 계속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2차 전지와 반도체 업종이 좀 대조되는 흐름을 보인다는 게 뭐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2차 전지로 대표될 수 있는 뭐 테슬라 전기차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로 대표될 수 있는 엔비디아 대조된 흐름을 보이면서 국내 시장에 이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 자연스럽게 아무래도 약한 쪽에서 강한 쪽으로 옮겨가는 움직임이 좀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주에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종목별로는 좀 차별화되는 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제가 방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한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정부에서 이제 주주 환원 정책과 같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부각을 시키고 있거든요. 증시 부양을 위한 부분들인데 뭐 은행이라든지 이런 배당 정책, 배당 성향이 높아질 수 있는 여력들이 있는 그런 업종이나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마찬가지로 같이 열어놓을 필요 있다는 점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2차 전지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관심과 매수세도 강한 쪽으로 지금 몰리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훈 차장님, 자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우선 뭐 종목들 장세는 계속 지금 진행될 더욱 더 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좀 많이 지금 2차 전지 쪽에서의 우려감이 지금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제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우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이 실적이나 그리고 이 상승 여력을 봤을 때 2차 전지에 대한 종목들의 이 종목들이 떨어지면서 지수를 좀 끌어내리는 부분은 만회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최근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그 매수세가 좀 랠리를 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도 최근 6거래를 봤을 때도 하루를 제외하면은 좀 약간 하향 안정화를 가고 있으니까 어떤 시장에 그 전에 우려됐었던 뭐 차익 매물이나 이런 부분을 좀 제한적으로 이제 갈 확률이 높고 그리고 이 종목별로 진행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실적 항상 이런 이 시즌이죠. 이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되고 그리고 미국의 통화 정책, 그러니까 FOMC 회의 전에 나왔었던 어떤 시장보다도 종목에 집중해야 되는 전략을 지금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그 떨어지는 종목에 대한 매수 관점을 너무 하는 것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종목별 차별화됐을 때 시장 대비해서 강한 종목 그리고 주도주라기보다도 시장 대비해서 그나마 좀 퍼포먼스를 주가 퍼포먼스를 연속으로 보여주는 그런 종목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성 차장님도 종목별 장세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호석 차장님. 네, CNC 인터내셔널입니다. 그 CNC 인터내셔널은 이제 포인트 메이크업 색조 화장품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그 화장 메이크업 전체에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색조에 관련된 제품들을 ODM 방식으로 생산해서 납품하는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종목 선정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실적인데요. 제가 앞에서도 실적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4분기의 영업이익이 113억 정도, 전년 대비 143%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전 분기에도 최대 실적 이었는데 이번 4분기에도 분기 최대 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긍정적인 실적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좀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요. 결국 이러한 배경에는 북미 고객사로 가는 이제 물량들도 좀 확대됐고요. 국내 고객사에서 히트 제품도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이게 어떤 선순환 구조가 나오냐면 결국 고객사가 많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들의 수요가 더 늘어났다라는 것이고요. 소비자의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제품을 판매할 수 있고 다시 한 번 더 고객사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뭐 이런 흐름이 나온다는 관점에서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뭐 현재 실적이라든지 앞으로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색조 화장 제조업체 CNC 인터내셔널 오늘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북미 쪽 물량이 늘어난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전략 간단하게 좀 살펴볼까요? 네, 우선 지금 거의 신고가 영역에 도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신고가 매물을 돌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목표가는 8만 원 드리겠습니다. 네, CNC 인터내셔널 지금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섰다 분석을 해주시면서 8만 원 1차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훈 차장님. 저도 비슷한 또 화장품 업종 말씀드리는데요. 바로 이제 아이패밀 SC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이패밀 SC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립글로스 위주의 브랜드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작년 뭐 4분기도 어떤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매출에 대한 부분이 호조세가 좀 나와주고 있죠. 매출은 재작년 4분기 대비해서도 한 80, 90% 가까이 좀 상승률을 가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중요한 게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은 지금 60억 중반대로 이 재작년 대비해서도 한 230% 이상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유통채널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올리브영을 중심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에서 주목하는 게 바로 이제 일본 쪽에서의 매출 증가죠. 지금 이제 기존 유통채널 SKU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확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일본 쪽에서도 적용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한마디로 그죠. 일본의 편의점 쪽에서의 이 아이패밀 SC의 이 화장품에 대한 판매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는 해외 매출액을 이게 크게 좀 상승세를 이끌다는 평가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신규 카테고리 출시를 통해서 어떤 이 새롭게 좀 판로에 대한 부분을 개척한다는 점은 이 아이패밀 SC가의 그 브랜드들이 지금 일본 쪽 특히 이제 10대, 20대를 중심으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데 또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이 아이패밀 SC의 이 해외 쪽에서 실적을 더욱더 높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주가 수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실적 초정을 한다고 했을 때도 거의 뭐 11배에서 12배 수준이기 때문에 화장품 업종 대비해서는 이 저평가 영역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이패밀리 SC까지 알아봤는데요. 실적이 아주 좋게 나타나고 있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